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옵션 사항입니다. 모더는 123만원,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은 113만원이 추가 비용으로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하늘이 뻥 뚫려 버립니다. 거의 1m 50 정도 차량의 내부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청명할 때는 정말 개방감이 좋습니다. 환기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만 개방이 되고 뒤에는 위에 그라스가 천정을 덮고 있습니다. 선루프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라스와 그 안에 천으로 이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차 내에 환기하기 좋고 여름과 겨울에는 장시간 오픈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날씨가 덥거나 추워집니다. 눈과 비가 올 때는 전면 개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안에 있는 천만 개방해서 바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햇살이 들어와서 굉장히 덥고 반면에 겨울에는 또 춥겠죠. 궁맹하게 계절에 따라서 파노라마 선루프는 그 용도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았을 때는 일반 차량의 루프와 똑같습니다. 잠시 환기를 하자고 할 때는 사이드 그라스 윈도우를 오픈하는 것보다도 소음이 적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도 확보해 주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차 내의 공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뒤쪽으로 살짝 오픈해서 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전면적으로 다 오픈해서 개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에 내리지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사실 오픈하기가 힘듭니다. 그대로 그 열기가 차량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몇 도 정도 추운지는 측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 사항으로 선택하실 분은 반드시 서실, 용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파노라마 선루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기하기가 쉽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주행 중에도 여는 방식에 따라 열면 소음도 적습니다. 최대의 장점, 바로 차박에 꼭 필수 사항입니다. 눈 비 올 때 2열에서 최대의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눈 비 올 때 완전 개방이 불가능하고 앞전면만 여는 경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장 시에 부품비가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의 단점, 바로 루프탑 설치와 대치가 됩니다. 루프탑을 사용할 것인지 차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망만 볼 것인지에 따라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 중에 하늘이 흐릴 때 개방을 해보면 이렇게 정말 전경이 좋습니다. 실내의 2열에서 보는 뷰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하늘에 흐리고 구름이 있을 때 근데 햇살이 내리질 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속 중에도 이렇게 창문을 여는 것보다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오픈하는 것이 훨씬 더 프라이빗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적습니다. 그리고 운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고속 주행 중에도 선루프를 개방하니까 이렇게 하늘의 모습과 주변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습니다. 이것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퍼가 주는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퍼는 극명하게 장단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올 때도 이렇게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10c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차박할 때 이 공간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치되는 장단점, 장점으로는 차박 시에 반드시 필요하다. 단점으로는 루프탑 설치가 어렵다. 두 개의 옵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던 같은 경우는 123만원,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은 11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택은 운전자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